네,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나오고 있죠, 세율. 취득세 세율은 누진세 없다고 했죠. 누진세가 없습니다. 누진세는 어디에 사용한다 했습니까? 누진세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 씁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처럼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누진세를 사용하는 목적이 부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득, 많은 재산, 여기에 대해서 누진세를 쓰지, 행위를 보호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데는 누진세 없습니다. 그 저작권 문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누진세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 이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차등 비례세율을 씁니다.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는 다른 말로 정률세, 정률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률세가 세율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세 표준의 금액이 얼마든 세율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점포를 취득했다. 1억짜리 점포를 취득해도 세율 2%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면 10억짜리 건물을 취득해도 2%, 100억짜리 건물을 취득해도 2%, 4%, 1000억짜리를 취득해도 4% 똑같습니다. 그럼 앞에 차등은 무엇인가 하니까 다만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세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가 건물을 취득해도 상속받아 취득했을 때, 증여받아 취득했을 때, 매매로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에서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취득한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와 농지 아닌 것을 세율을 같게 하고 이러지 않거든. 농지는 좀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농지 아닌 건 농지보다 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 취득하는 물건에 따라서는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가액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할 때 세율의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표준 세율. 다른 말로 이렇게 됐죠. 탄력 세율.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론할 때 시험에 지방세 나오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냐 물으면 무조건 할수 있다고 말했고, 얼마를 하냐 물으면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마 교재 처음 나오는가? 아,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구나. 탄력세율을 쓴다는 말이. 자, 일단 요 탄력세율을 씁니다. 그다음 중과세율,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별장을 취득하는 것을 똑같은 세율을 받기는 무하거든. 그럼 사치성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무겁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율의 특례가 나오게 됩니다. 세율의 특례.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준 세율에 마이너스 2% 뺀다는 거, 그리고 2%만을 적용한다는 거,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 칠판 봅니다. 칠판 보면 2% 뺀다, 2%만을 적용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굉장히 내용이 쉬워집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표준세율을 봅니다.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 뭐냐니까, 앞에 있죠. 현재 취득세는 무엇과 무엇이 통합된 거라 했죠? 현재 취득세는 무엇과 무엇이 통합된 거라 했습니까? 원래 있던 취득세와 그리고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가 통합된 거라 했죠? 그럼 통합되기 이전의 내용을 볼게요. 자, 표준세율인데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 통합 이전의 취득세 표준세율, 처음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세율을 외우기가 상당히 쉬워지고 이해하기가 너무 편해집니다. 통합하기 이전에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에 원래 있던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 2% 세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 뭐 농지를 취득했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냐, 상속받았냐, 증여받았냐, 매매냐,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취득세는 원래는 매매를 하든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무조건 2%만 적용했습니다. 2%만. 어? 이렇게 적용해 그 돈물이 쌤 2%면 100분의 2. 그렇죠? 100분의 2가 2%잖아. 100 가운데 1이면 1%. 100 가운데 2면 2%. 그럼 2%면 100분의 2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꼭 1000분의 20 이렇게 해서 꼭 어렵게 이야기하냐고. 문제는 여기에서는 100분의 2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등록 면허세 딱 넘어간 순간 1000분의 2, 1000분의 8, 1000분의 3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백분율로 하면 100분의 0.2, 100분의 0.3, 100분의 0.8, 백분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율이 계속 소수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율은 가급적이면 소수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백분율을 쓰지 않고 천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그리고 원래 통합되기 이전 등록세, 소유권 등기, 자, 요것의 표준세율. 자, 원래 등록세 있죠? 통합되기 전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상속을 받아서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지, 상속 외의 무상 취득을 하여 등기하는 건지, 아니면 유상승계 취득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원시 취득해서 보존 등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물 이런 것에 대한 분할 등기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리고 상속을 받아도 농지를 상속받은 건지,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건지, 증여를 받아도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은 건지, 일반인이 증여를 받은 건지, 유상 취득을 해도 농지를 취득한 건지,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건지,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릅니다. 다. 그 농지 상속받으면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1000분의 3, 0.3%. 농지 아닌 부동산 1000분의 8. 비영리가 증여등을 받으면 1000분의 8. 일반인이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15.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1000분의 10, 1%. 농지 아닌 부동산을 증여등을 받으면 1000분의 20, 2%. 원시 취득에서 보존 등기하면 1000분의 8, 0.8%, 공유 등을 분할하면 1000분의 3. 요게 원래 등록세 세율이었습니다. 현재는 요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 자, 통합되어서, 자, 두 가지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합쳐지니까, 그럼 현재 취득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니까,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보세요. 간단하지. 자, 요놈 원래 취득세 1000분의 20에 등록세 1000분의 3 합하면 얼마죠? 1000분의 23이잖아. 1000분의 23. 여기 1000분의 20 있고 1000분의 3 있으니까 합하면 1000분의 23이 됩니다. 그 농지를 이제 상속받아 취득했다. 현재는 1000분의 23, 2.3%. 요놈은 1000분의 28, 요놈은 1000분의 28, 1000분의 35, 1000분의 30, 1000분의 40, 1000분의 28, 1000분의 23. 요게 현재 취득세 세율입니다.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또 반드시 외워야 할 세율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모르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더더욱이 시험에 거의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외우지 않다. 그건 진짜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10번 치면 10번 가운데 최저 80% 나와요. 8번 정도로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우리 쳤던 시험에도 올해도 표준서열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안 외우고 있어.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상상파티, 그래서 상상팔, 상속은 1000분의 3, 1000분의 8, 상상팔, 무상승계 취득, 콜라독립파리로 하듯이 무도우림과 제일 좋다, 무독립파리로 무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8, 1000분의 15, 유상승계 취득, 유원투, 유상승계 취득은 1%, 2%, 유원투, 그 다음 법팔로, 혹시 법팔로 압니까? 법팔로. 들소처럼 생긴 거. 과거에 케빈 코스너 주연했던 늑대와의 춤을 하는 영화에 보면 벌판에, 미국 그 벌판에 들소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게 법팔로거든. 보팔로. 보존등기 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팔로. 영삼이 뭐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삼. 공삼이란 공삼. 공유물 분할 등기 등은 1000분의 3으로 간다고. 이거 몇 번만 해보시면 돼. 상상팔, 무팔로, 유원투, 부팔로, 영삼이 이렇게 한다면 혹시나 자칠판, 혹시나 취득세 모르면 여기다가 플러스 2% 하면 끝나버립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2% 하면 취득세거든. 어? 상상팔 하면 취득세라면 1000분의 23, 1000분의 28. 무팔이라 하면 1000분의 28, 1000분의 35. 1% 2%니까 3%, 4%. 부팔로 하니까 2% 플러스 하면 2.8%, 그럼 2.3%.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합니다. 요게 동시에 요 부분이 뒤에 가면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세율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취득세 표준 세율과 등록면허세의 소유권 세율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 내용 꼭 기억하시라고. 물론 작년에 신설된 것이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따로 적용해서 6억 이하는 1%,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이 넘는 건 3%. 주택에 대한 세율을 작년에 새롭게 신설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내용이지만 이거 따로 보시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용 보시면 됩니다. 요게 표준 세율입니다. 표준 세율.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세율을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반드시 상상팔 무팔로 유원투 법팔로 영삼이 요것만 하면 아, 취득세물은 플러스 2%. 이렇게만 하면 내용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외울 게 얼마나 적어져? 그 다음에 봐요. 여기 이제 표준세율이면, 자, 7, 8에 세율의 특례를 봅니다.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에다가 2% 빼겠답니다. 2%가 뭐냐니까 요겁니다. 원래 있던 취득세 세율 2% 이겁니다. 그럼 취득록세를 합한 세율에다가 2%를 빼버리겠다? 그 무엇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무엇만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합해서 나오는 현재 세율에다가 요놈 빼버린답니다.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만 받겠다. 이런 의미잖아. 그렇죠? 맞죠? 그 이놈 왜 안, 이놈을 안 받겠답니다. 이놈을 왜 안 받을까? 실질적 재산의 증가는 없거든. 등기부 상으로는 분명히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등기부 상으로는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했지만 실질적 재산의 증가는 없어. 어? 소유권 취득했는데 왜 실질 재산의 증가가 없냐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공유물을 분할해봐. 공유물의 단순 분할. 이 이야기에서 합니다. 공유물을 단순 분할해. 원래 갑과 을이 50대 50 균등 지분으로 공유 토지를 가지고 있어. 공유 토지를. 요거 소유권 몇 개입니까? 갑과 을이 공동 소유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균등 지분으로 소유권 몇 개입니까?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소유권은 하나인데 하나의 소유권을 둘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지 소유권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필지 1등기 용지 필지 하나에 소유권 하나 나옵니다. 이게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인데 둘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걸 토지를 분할해 봐. 공유 토지 공유물 분할해 보세요. 딱 분할합니다. 토지를 공유물을 분할해. 딱 분할해서 50대 50으로 분할하였다. 이렇게 딱 분할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필지가 나눠집니다. 나중에 배웠을 때 분필한다 그랬다. 분필. 필지가 나눠집니다. 필지가 나눠지면 각각 개별 필지가 되지. 방금 제가 보면서 필지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독립부동산이며 필지마다 소유권 나옵니다. 그럼 필지가 나눠지면 각각 소유권 취득하죠? 따로따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분명히 등기부상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문제는 원래 50대 50인 것을 50대 50으로 나누면 실질적 재산은 증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산의 증가는 없잖아. 원래 50대 50인 걸 50대 50 나눈 것일 뿐이지.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 재산의 증가는 없기 때문에 종전 취득세는 빼버리고 등기등록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혼해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합니다. 재산분할. 우리 이혼할 때 돈 문제는 몇 가지 나옵니까? 돈 문제는 뭐 양육비를 빼고 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남습니다. 그 가운데 잘잘못을 따지는 건 뭡니까? 위자료가 잘잘못 따집니까? 재산분할이 잘잘못 따집니까? 위자료가 잘잘못 따지는 겁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룬 거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노력만을 통해 이룬 게 아니거든. 그럼 헤어질 때는 이 재산을 모으는 동안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가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 이후에 각자 분할되고 난 후 이혼에 대한 위자료는 누가 잘못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내가 손해배상을 받는 거지. 그럼 이건 재산분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대 50 과거에는 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경제활동하신 분이 70%, 가사활동하신 분이 30% 이런 식으로 거의 분할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5대 5 이렇게 나눠지는 편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야.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해서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그럼 뭐 분명히 등기부상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하는 건 맞죠? 등기부상 명의가 이전되잖아. 문제는 비록 남편 명의에서 부인 이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재산은 원래 누구 겁니까? 그렇죠. 부인이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부인이 가져가는 거거든. 자기 것을 자기가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합한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재산의 증가는 아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가져가신 것 뿐이지. 그 요거는 빼버리고 원래 있던 등기등록의 세금만 부과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요걸 말뜻을 이해하면 참 쉬워요, 이게. 또 요거 엄청나게 시험 자주 나오거든, 얘들도. 2%만 한답니다. 2%만 한다는 것은 종전 취득세 2%만 받지. 얘들은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 왜 안 받아요? 이거 봅니다.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유권 등기합니까?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소유권 등기합니까? 아니잖아. 요 등록에 대한 취득세와 통합된 건 소유권 등기가 통합된 거야.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변경 등기합니다. 변경 등기. 건축물에 개수하였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합니다. 소유권 등기가 아니거든.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건물 소유권 등기를 새로 하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소유권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율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 대신 지목 변경을 통하여 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증가된 건 맞잖아. 그럼 종전했던 취득세 이만 받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세율을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표준세율에서 2% 뺀다, 2%만 적용한다 이걸 그냥 외우려고 말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매번 말하지만 뭔가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과 이해 못하고 외우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 요거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할 듯 하겠지만 먼저 아 세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표준세율이 종전취득세와 종전등록세가 통합되어서 현재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종전등록세가 상상팔 무팔로 유언투법팔로 03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 2%만 하면 취득세가 되고 요 자체만을 보면 종전이 있던 등록세의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가서 등록 면허세 할 때 소유권 등기 세율이라는 사실 그리고 요 말이 이해가 되면 동시에 세율의 특례도 왜 이런 세율이 나오고 있는지 이를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제 중과세율. 자, 중과세는 세 가지 나오게 됩니다. 자, 중과세 대상에는 세 가지. 첫째, 표준,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럼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요 내에 법인의 본점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본점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또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공장의 신설과 증설 그 다음 마지막 중과세가 대도시 안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공장 신증설 대도시 안에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요 놈들이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중과세 대상인 건 맞지만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 권역 요 두 가지는 취득세, 등록세 통합되기 이전 원래 있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고 요 놈은 원래 등록세 중과 대상이고 통합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그 먼저 사치성부터 어떤 게 사치성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재 244쪽 보니까 중과세율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 다섯 가지를 사치성 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장부터 해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그것도 아니면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 다섯 가지를 사치성 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다시 칠판. 문제는 사치성 재산 다섯 가지만 세부적으로 당신 별장합니까? 고급 월장합니까? 골프장합니까? 이렇게 나온 문제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15회 시험 때 별장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15회 시험 때. 딱 한번 마지막으로 던지고 고급주택의 문제를 10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고급주택을. 나머지는 아예 사치성 재산이라는 사실, 중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지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할 때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하나 따지고 들어갈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적용 방식, 적용하는 형태 이런 걸 알면 되지
고급 주택의 요건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가? 교점은 뭐 고급 주택은 단독 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서 건물 331 제곱미터, 대지 면적 662 제곱미터, 공동주택 245 제곱미터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0회 시험을 끝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그만큼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 여기서는 사치성 재산이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 이름을 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기는 할 겁니다. 시험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을 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해? 세율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봐. 세율이 우리 교재 박스 안에 보니까 표준 세율에 플러스 4, 8% 되죠. 표준 세율에 플러스 8% 한다고. 244쪽 박스 안에 보니까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에 플러스 8%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법에는 8% 플러스 이런 말 없어. 그럼 어떡하냐고? 그 245쪽에 보니까 위에 사치성 재산 쭉 나오면서 밑에 또다시 작은 박스 나오죠. 표준 세율에 플러스 8%. 그 8%가 뭐냐니까 중과 기준 세율. 2%를 우리 중과 기준 세율 이래 말한다. 중과 기준 세율 요 2%에 몇 배야 됩니까? 2%에 몇 배야 8% 나오죠? 4배. 요것에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 바로 4잖아요. 그렇죠? 원래 법은 위에 있는 문장 보세요. 이제 사치성 재산 245조 제일 위에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과 그리고 중과 기준 세율 2%거든.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여기 원래 8%거든. 이대로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것을 그 세율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죠. 2011년도에 취등록세가 통합되고 난 이후 표준 세율 문제, 세율의 특례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쳤던 27회도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입니다. 두 개나 냈어. 취득세 문제 많아봐야 세 개, 최대가 네 개인데 세율 문제를 두 문제나 출제해버렸습니다. 그 앞에 과세표준 문제 하나 내고 그럼 결국 나올 것 하나 왔어. 그렇다면은 얘는 통합되고 난 뒤에 다음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라는 둥 어느 게 중과 대상인지 알고 있냐는 둥 중과 대상인가 아닌가를 물었지 세율이 몇 프로인가를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험에는 사치성의 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과밀억제의 세율을 알고 있는지 이게 나올 확률이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반드시 세율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기억할 때는 표준 세율에 플러스 8% 한다. 딱 그리 기억하고 8% 하면 2%의 4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요 놈도 그래. 과밀억제 권역 얘는 세율이 표준 세율에 플러스 4% 합니다. 4%는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이거든. 일단 뭐 세율을 먼저 적고 할게요. 대도시 안에 요는 표준 세율의 3배합니다. 표준 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합니다. 뭐 4%에 당연히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일 거고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도시 안에는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 뒤에 가서 앞으로 시험 치기 전까지 세율은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니까 일단은 뭐 요 세율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걸 알고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사치성에 사치성 재산 자체도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밀억제나 대도시나 얘들도 생각보다 시험에는 거의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가 시험에 마지막 나왔던 게 14회인가 15회가 마지막이었고 대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6회 시험 때 대도시와 관련된 용어를 하나 틀리게 적어서 정답 삼은 것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할 때 과밀억제와 대도시를 세부적으로 한번 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공부하셔야 되는가를 과밀억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의 권역입니다. 또 수도권 지역이야.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수도권의 주택 문제, 수도권의 환경 문제, 수도권의 교통 문제, 그리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면 지역 인구가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지역 간에 경제 불균형, 발전 불균형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저 밑에 안동 있다가 그다음 중고등학교 다시 대구 다니다가 이리 올라왔지만 과거에는 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온다. 그럴 때는 대부분 스카이 갑니다. 서울대 연고대. 그게 아니면 서강대 가거나 한양대 가거나 그런 정도 선에서 커팅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동국대를 가기 위해서 건국대를 가기 위해서 지방 애들이 서울을 오고 이 경우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서울에 네다섯 개 대학 빼고는 어디 가냐니까 지역 국립대 갔습니다. 공부 참 잘했대서 부산대 가고 전북대 가고 전남대 가고 충남대 가고 경북대 가고 이러면 야 공부 잘했네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서울에 저 밑에는 뭐 2진급 되는 대학보다 오히려 취급을 더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떠납니다 사실은.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거의 떠나버려. 떠나버리고 걔들이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면 또 대부분 서울에서 취직하고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은 젊은 인구가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애 교육 문제 때문에 또 부모도 따라 올라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역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밀억제는 그래서 과급적이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법인의 본점 등을 신축하거나 정축하면 중과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수도권 지역의 법인 지점까지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자 이건 아니거든. 근데 봐요. 포항지, 저기 만약 본점이, 본사가 포항이 있는데 이걸 수도권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버리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10% 나오는 거. 그 전부 서울로 가버리면 문제 생깁니다. 포항 망해버립니다. 포철 본사가 서울로 옮기면 협력업체 본사도 따라옵니다. 왜? 본사가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문제됩니다. 또 수도권 쪽으로 공장을 계속 새로 짓기 시작하면 결국은 인구의 유입이 수도권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가급적 막자는 의미였습니다. 시험은 요놈은 제목밖에 안 나옵니다. 요놈은 오직 제목밖에 없어. 요것만 하면 이거 끝입니다. 과밀억제 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을 신축하고 정축할 때 중과세 얘는 제목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과밀억제 관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요놈 냅니다. 요놈. 요놈을 문제를 내. 근데 요놈 낼 때도 딱 연결해서 중과세 제외 대상 냅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 어떤 것은 중과세 하지 않는가? 현재 뭘 적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봐야 할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중과하지 않느냐니까 아무리 수도권이라도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한 산업단지 안에 공장 신정설 중과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평 국가 산업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공장 들어온다고 중과세 공업지역으로 지역 지정해놓고는 공장 온다고 중과세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공업지역 산업단지는 중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공장이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라면 중과세 하지 않겠다. 변전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이 중과세. 얼음 공장한다고 수도권에다가 중과세. 그럼 얼음 공장은 전부 어디 가야 됩니까? 강원도, 충청도 이래 가야 된다면
서울 사람들은 얼음 하나 사 먹으려면 지방에 있는 얼음 공장에서 얼음 싣고 올라오면서 유통에 관한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좀 문제가 되잖아. 수도권 하더라도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 더 하면 신설, 증설할 때 면적이 어느 만큼 되어야 하는지 그런 걸 따질 거고 대도시, 자유가 뭡니까 또? 대도시가 됩니까? 대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럼 부산은 대도시일까 아닐까? 부산은 대도시입니까 아닙니까? 대도시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애들이 볼 때는 부산도 대도시 아니더라고. 애들 방학 때 가지고 집에 갔다 오니까 부산 가네 보고 하는 말이 촌에 갔다 왔냐. 서울 애들은 서울만 떠나면 다 촌인 줄 알고 있더라고. 저도 대우 가니까 아니, 촌에 갔다 왔냐. 부산에도 촌에 갔다. 얘들은 무조건 서울만 떠나면 촌이더라고. 어쨌든 이게 뭘 말하냐니까 여기서 대도시가 어디냐 합니까? 여기서 대도시라 하면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라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요 지역을 말합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동일 지역에게. 그렇다면은 여기에 과밀억제, 여기 과밀억제, 여기 대도시, 여기 대도시 같은 용어로 쓰면 되지 않냐고. 근데 같은 용어로 써버리면 요놈 묻는 건지 요놈 묻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취득세 문제를 낼 때는 과밀억제일 때는 반드시 과밀억제 권역 이렇게 문제를 내고 대도시일 때는 반드시 대도시 요 용어를 써서 냅니다. 단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안 돼. 공장 신정설 요놈이나 요놈이나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아. 똑같으면 요놈 내지 요거 안 냅니다. 그럼 대도시를 문제 낼 때는 요거 냅니다.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이거 냅니다. 수도권 안에 법인을 설립했다. 수도권 안에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다. 수도권 밖에 있던 법인을 수도권 안으로 법인을 전입시키고 있다. 그럴 때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도 핵심은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도 핵심은 중과세 제외 대상.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도권 지역이라 해도 산업단지 등은 중과세하지 않겠다. 도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법인이라면 중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동산이라 해도 자기 법인의 사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중과세하지 않겠다. 중과세 제외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법에는 뭐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있지만 필요한 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작년 26회 시험이 방금 제외 대상인데 이런 것도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좀 과밀억제 관련 문제가 한 세 번인가 나왔는데 세 번 다 중과 제외 대상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요 놈도 세 번인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두 번이 중과 제외 대상이었고 한 번은 법인할 때 비영리 법인도 중과 대상이 되는데 비영리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정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실 때 사치성 재산을 너무 깊이 과밀억제를 하나 너무 깊이보다도 무엇이 핵심인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지 가급적이 뭐 해야 됩니까? 외워야 할 양, 공부해야 할 학습의 양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 역할이 뭡니까?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네, 여러분이 세법을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학습해야 할 양을 최소화시켜주고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찍어주고 하는 것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럼 먼저 아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주된 초점 맞춰서 해야 된다. 나머지는 끝까지이기 때문에 안 보시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우리 취득세 본격적으로 갈 때 그때는 별장도 설명하고 고급주택 설명하고 다 할 겁니다.
하기는 하되 그때도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자. 요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할 내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중과세 대상, 사치성재산 우리 교재 쭉 나오고 있고 뒷장도 보니까 247쪽에 과밀억제 권역에 관한 거, 중과 대상 지역, 공장 범위, 그리고 업종할 때 도시용 업종은 제외, 그리고 기역의 중과 대상의 과로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중과세 제외, 이런 것처럼 중과 제외된 대상을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대도시를 봐도 뒷장면이니까 248쪽에 알아두기 중과 제외 대상 나오죠. 도시용 업종, 산업단지, 사원에게 분양 등을 하는 공동주택, 이게 핵심이거든. 중과 제외 대상의 핵심입니다. 서유대 특례를 보아도 서유대 특례 양가를 이번에는 원칙은 표준 서유대에서 중과 기준 세율 2% 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를 보니까 중과 기준 세율 2%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표준세율, 중표준세에서 2% 뺀다는 말의 의미, 2%만을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서 내용을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취득세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이 제일 자주 나오고 2순위는 세율의 특례, 3순위가 중과세율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249쪽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본 다음 등록 면허세는 간략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 11월, 12월 달은 일단 격가지가 되는 등록 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간략한 의미만 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취득 관련 세금의 취득세, 보유 관련 세금의 재산세, 양도 관련 세금의 양도소득세,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때부터 거기에 따른 격가지를 붙여나가는 그런 방식을 쓸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과와 징수, 취득세, 비과세를 보고, 그리고 뭐 등록하는 세금 간략하게 보고 재산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